예, 일본에 주재하는 고위급 외교관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외교부의 기강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일본에 주재하는 50대 A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되자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최근 A 총영사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A 총영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징계성 인사 조치로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한 달 전 총영사직을 맡은 인물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선을 지켜야 할 고위급 외교관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지난 22일에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에는 외교부 사무관이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강잡기에 나섰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스의 공간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본부의 관심이 이만큼 있다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법령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성비위 관련 사건은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